MCND의 멤버 다섯 명이 먼저 무대 앞으로 와서 기자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로 인사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저희 MCND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무 프리스 안녕하세요 MCN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CND 마태형 캐슬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CND 둘째 빅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MCND 막내 윌입니다. 네, 윈. 네, 안녕하세요 MCND 휘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MCND 민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함께 인사를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래도 컴백 쇼케이스니까 먼저 포토타임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잠깐 무대에서 대기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입장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개별 포토타임 순서로 캐슬제이, 빅, 민재, 휘준, 윈 순으로 개별 포토타임 진행된 이후에 다섯 명 함께 포토타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자님도 참고로 말씀을 부탁을 안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으면 우리 캐슬제이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더 캐슬제이 포토타임 함께 할까요? 먼저 왼쪽부터 함께 바라봐 주시죠. 자, MCND의 리더, 여심을 녹이는 남자죠. 우리 캐슬제이가 멋진 포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 바라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살짝 고개 오른쪽 살짝 들어서. 자, 캐슬제이는 워낙 MCND 이제는 데뷔 어느덧 2년, 3년 차가 되어서 이제 여유 넘치는 포즈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느낌으로. 장갑도 너무 귀여워요. 좋습니다. 캐슬제이의 개성 넘치고 다양한 포즈를 또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는지 자유롭고 표정도 여유있게 시선도 여유롭게 포토타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캐슬제이 고맙습니다. 네, 무대 뒤에서 잠시 대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MCND의 벌써 소개하기도 전에 나왔네요. 빅 좋습니다. 중앙 서서 왼쪽부터 함께 할까요? 네, 몸을 좀 들어서 왼쪽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CND의 메인 댄서이자 물론 다 다섯 명 다 메인 댄서지만 약간 이번 해시태그 무드를 좀 알릴 수 있는 시그널 포즈 같은데요. 살짝 오른쪽을 들어서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빅구는 또 러블리한 비주얼로 워낙 정평이 나있죠. 네, 귀여운 V로 함께 기자님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앙 가운데도 바라보시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오른쪽 들어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아, 너무 잘해냈어요. 네. 하트도 이제 함께, 11개월 만에, 그때 당시에는 이 현장에 카메라밖에 놓여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자님들이 현장에 계셔서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뒤쪽에 잠시 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MCND의 민재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함께 할까요? 좌측을 좀 몸을 들어서.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가운데 중앙 바라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살짝 오른쪽 시선 살짝 틀어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대로 왼쪽부터 개성 있는 V 포즈 한번 갈까요? 네, 나만의 V.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중앙 그리고 오른쪽까지 자유롭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재 씨의 뭐 다양한 매력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눈빛 보세요. 저 사슴 같은 눈망울 빠져들어갈 그거 같은 눈망울이 매력적인데 사랑의 하트도 함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트로 기자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미소와 함께 하트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MCND의 세 번째 멤버 민재 씨 포토타임 함께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우리 이쪽에 잠시 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MCND의 메인보컬 휘준군 모시겠습니다. 자, 무대 중앙에서 오늘 의상도 너무 멋지고 왼쪽부터 함께 할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중앙 가운데 바라보시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 바라보시고 나만의 개성 있는 V 포즈. 핫하기 전에 V 포즈. 오,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중앙 시선을 바라보시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오른쪽. 눈 보시는 거.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쫙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기자님들께 사랑을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희준군이 케어 데뷔 때는 머리가 짧았던 걸 기억하는데 이제는 완연히 거의 장발 테리우스로 거듭났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우리 희준군. 우리 뒤에서 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MCND의 막내 윈군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무대 중앙에 서서 왼쪽부터 포즈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자, 이번 헤어스타일도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핑크빛으로 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쫙 바라보시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미 살짝 뭐 V포즈는 했지만 왼쪽 기자님 바라보시면서 개성 넘치는 나만의 V포즈, 막내 윈을 나타낼 수 있는 V포즈. 하나, 둘, 셋. 어, 좋아요. 야, 처음 보는 V 같은데요, 저거는. 이어서 가운데 중앙.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오른쪽 보시면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제 사랑의 하트를 자유롭게 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쫙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막내 윈군은 MCND의 센터이자 사랑의 하트 잘 됐을 때 오! 센터이자 중앙을 맡고 있고 또 마치 만진남 동화 속에서 마치 튀어나온 것처럼 비주얼과 또 댄스 실력, 노래 실력도 자랑하고 있죠. 이 막내 윈군까지 포토타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대로 잠시 무대에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나머지 4명의 멤버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자, 이제 단체 포토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CND 먼저 자연스럽게 좌측 우측 좀 붙으셔서 살짝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함께 할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MCND가 11개월 만에 국내 가요계로 컴백을 했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바라보시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왼쪽 보시고 MCND의 현란한 핸드사인 포즈 있잖아요. MCND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좋습니다. 왼쪽 보면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중앙 가운데 기자님 시선을 좀 맞춰주시고요. 좋습니다. MCND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오른쪽. 자, 오른쪽. 해외 기자님들도 많이 또 출입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왼쪽 보시고요. 우리 타이틀곡이 해시태그 무드잖아요. 그래서 해시태그 포즈 혹시 있나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오, 좋네요. 좋습니다. 왼쪽 보면서 해시태그. 자, 해시태그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해시태그. 이어서 중앙, 가운데. 자, 해시태그.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오른쪽 기자님 보시면서 무드. 무드 포즈. 오, 무드. 아, 이게 포인트 한번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무드. 오른쪽부터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중앙 기자님 바라보시고. 자, 하나, 둘, 셋. 이어서 왼쪽입니다. 왼쪽 무드.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정돼 있지 않죠? 제가 그 티저 때 봤거든요. 그 3, 2, 1, V 뭐 그 있던데 그거 하나 좀 포즈 좀 부탁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오, 오, 대형을 갖춰서. 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요즘에는 또 새로 게임이 유행이어서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시선만 왼쪽으로 가볼까요? 시선만 왼쪽으로. 좋습니다. 자, 3, 2,
6번 V 잠시 뒤에 듣게 되실 예정입니다. 가운데 바라보시고요. 자, 3, 2, 1 V 마지막 오른쪽. 자, 3, 2, 1 V 좋습니다. 아, 포토타임 잘 맞춰냈습니다. 우리 멤버 여러분들은 무대를 위해서 잠시 뒤쪽에서 우리 대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MC인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모 프리스 안녕하세요 MC입니다. 네, 무대 잘 봤습니다. 우리 좀 자리에 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캐슬지 무대를 마친 소감 어때요? 저희가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앨범이 나오는데 맞아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별로 이렇게 안 느껴졌거든요. 우리가 진짜 컴백했다는 사실이. 근데 이렇게 무대를 하고 나니까 아 진짜 MCND가 11개월 만에 컴백을 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아마 팬분들도 많이 기다려주실 테고 또 해외 투어로 다녀왔지만 잠시 뒤에 이야기를 나눌 거지만 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우리 기자님 대면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팬들도 소통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에 팬들을 해외에서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유럽 네네. 투어 6개국에 7개 도시를 맞습니다. 저도 봤어요. 프랑스 파리의 그 앞에서 아이스 에이지를 쫙 그 대중주는 그 현장에 네. 목격을 했는데 맞아요. 어땠어요? 그 예상하셨나요? 뜨거운 그 반응을? 전혀 예상 못했고요. 저희들도 하면서 매 공연이 매번 새로웠고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과 무대를 꾸밀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저희가 MCND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첫 해외에서 그런 유럽 투어를 한 아이돌로 인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저희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준비하면서도 팬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를 해본 경험도 없었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무대 우리들만의 곡으로 채워진 무대를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무대 위에서도 우리들도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직업을 택했구나 또 깨달을 수 있었고 네. 정말 훌륭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뭐 MCND가 4세대 글로벌 K-POP 대세 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함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재씨 네 항상 그 데뷔, 정식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또 팬들을 만났어요. 소감이 네. 어때요? 일단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제가 처음에 가수의 꿈을 가졌을 때부터 정말 제가 꿈꿔왔던 무대였고 또 저희 MCND와 팬들이 가득 찬 무대가 정말 좋았습니다. 맞아요. 가득 찬 무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비대면과 또 대면은 그 현장이 확연히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11개월 만에 국내 컴백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우리 빅씨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했어요, 빅군? 일단 저희가 11개월 만에 이제 국내 컴백이어가지고요. 이제 저희 MCND만의 새로운 모습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보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보여드릴까를 되게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휘준군은 어땠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팬분들과 함께 공연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즐기는 그런 공연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함께 즐기는 함께 즐기는 공연. 그게 좀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사실 요즘에 특히 또 여름에 7월에 많은 또 팀들이 또 컴백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네. 4세대 아이돌이 정말 많은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리더니까 우리 캐슬제이. 네. MCND만의 다른 좀 4세대 얼굴과의 좀 차별화된 점이나 강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희 그룹은요 일단 자체 프로듀싱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 MCND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저희들의 언어로 저희들의 메시지로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멤버 다섯 모두 메인 댄서라 자부할 수 있을 만큼 퍼포밍이 훌륭한 그룹이라서 저희의 댄스 실력과 자체 프로듀싱이 차별점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온라인 올라운드 플레이어답게 멤버들 댄스들이 정말 지금 땀을 아, 지금 거의 지금 그 멘트를 거의 땀 흘리는 거
저희 지금 댄스 하듯이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중간중간에? 네, 괜찮아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아, 그만큼 열정적으로. 왜냐하면 무대하는 것만큼 지금 아까 캐슬리가 저한테 또 얘기했거든요. 기자님을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이 현장도 너무 떨리고 설레는 현장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마음이 지금 땀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실, 우리 막내 윈. 네. MCND 하면 뭐 다양한 수식어. 아까 제가 뭐 초반에 뭐, 아까 캐슬리도 얘기했지만 올라운드 플레이어.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뭐 흥부자 아이돌. 뭐 이런 뭐 다양한 수식어가 있는데 어떤 수식어 좀 갖고 싶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음, 치은, 니은, 디귿. 미음. 인데요. 미음. 미음. 치은, 니은, 니은, 디귿입니다. 네. 미음, 치은. MCND를 이제 한글로 바꾸는 미음, 치은, 니은, 디귿입니다. 네. 뭉. 딱 이 워딩을 보면 생각나는 그 단어가 맞거든요. 있어요. 네네. 뭉쳐나다. 네. 뭉쳐난다. 뭉쳐놓다. 네, 그런. 네. 처음 듣는 분들은 많이 놀라셨겠지만 실제로 저희 MCND AG라는 앨범에도 수록된 이름이고요. 네, 그런 곡이 또 있고요. 네. 음악에 미치고 음악으로 새로운 꿈을 만들어 나간다는 MCND의 포부가 담긴 워딩이라고 생각해서 미음치은디귿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 뭐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그 앨범 수록곡에 또 미음치은디귿이 있었고 그 음악 위에 미친 놈들이란 뜻이겠죠. 음악 위에서 진정한 네, 맞습니다. 네. 음악에 미쳐보겠다 그런 또 포부를 밝혀낸 거 같습니다. 자, 이번 활동을 하는 좀 다짐이나 포부, 좀 앨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리더 KSLJ가 네. 포부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포부를 지금 땀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열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너무 열정적입니다. 지금 네, 가장 열정적으로 네. 하고 열심히 하고 또 무엇보다 건강하게 활동을 해나가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또 이번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사실 저희가 퍼포먼스에 특화되어 있는 그룹이긴 한데 매 무대마다 너무 당연하지만 라이브를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네. 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희 라이브를 정말 잘 할 수 있거든요. 잘 해왔고 그래서 이번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이 친구들이 퍼포먼스도 훌륭한데 라이브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구나 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 네. 야, 그럼 휘준 군. 네네네. 그 뭐 라이브 지금도 뭐 소신발언 했지만 그 전에 영상에서도 라이브 소신발언 이 올라운드 퍼포먼스 그 댄스 지금도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라이브를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컴백을 하거나 이제 그 타이틀곡이 나오면 항상 이제 라이브 영상도 촬영도 많이 하고 또 그냥 안무 영상만 있는 그 비디오도 많이 촬영하긴 하지만 그렇죠. 저희가 이제 팬들 앞에서 무대를 할 때 라이브를 해야지 뭔가 좀 더 저희의 마음이 좀 더 우러나고 잘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라이브를 좀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라이브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에서 음원과의 좀 차별점이 매 무대마다 다른 애드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캐슬제이 형을 비롯해서 저희 모두가 무대할 때 애드립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 무대마다 좀 다른 애드립으로 재밌는 좀 더 다른 그런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라이브는 또 애드립이 묘미니까 그것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앨범 얘기를 좀 간단하게 나눠볼 텐데요. 네 번째 미니 앨범 펀하고 다이나믹하게 돌아온 전체 컨셉을 좀 계속 저희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이번 앨범 제목은요, The Earth Secret Mission Chapter 2입니다. 저희가 챕터 1에서는 파이널 스테이지. 그렇죠. 예. 네. 무대를 찾아라. 라는 미션을 완료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무대를 찾고, 이제 두 번째 미션이 Still the Jam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발디듬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많은 것들이 해제되고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으니까 그렇죠. 그간 못해왔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 세계 지구 어디에 있든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겠다 라는 포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앨범이 The Earth Secret Mission Chapter 2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지 씨도 동의하나요? 네. 당연하죠. 네. 이번에 앨범에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저희가 Fun and Dynamic
이거든요. 맞죠. 네, 저희 MCND만의 재밌고 정말 유쾌한 에너지를 보여주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펀 앤 다이나믹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궁극적으로 뭐 MCND가 좀 지향하고 싶은 캐슬제이 방향성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 MCND는 뭔가 하나에 딱 국한되지 않고 자유로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게 저희들의 제일 좋은 방향성인 것 같아요. 뭔가에 국한되지 않고 뭐 발라드도 해보고 그렇죠. 힙합도 해보고 뭐 R&B 되게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멤버들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즐겁게 저희가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음악이라면 어떤 장르든 어떤 분야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타이틀곡부터 한 곡 한 곡 좀 파헤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해시태그 무드부터 좀 어떤 곡인지 오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저희 MCND의 디얼스 시크리미션 챕터 2의 트랙 넘버 두 번째 곡 해시태그 무드는요 MZ세대거든요 저희 멤버들 모두가.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또 MZ세대가 핫하잖아요. MZ세대와 가장 근접한 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SNS 속에서의 감성, 무드를 많이 공유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저희 MCND의 무드를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MCND의 즐겁고 재밌고 에너지 넘치는 우리들의 무드를 공유하고 싶다 해서 만든 곡이 해시태그 무드입니다. 오 그렇군요. 맞아요 빅? 네, 한마디로 이제 저희 앨범 컨셉인 펀 앤 다이나믹을 가장 잘 담은 힙합 댄스곡입니다. 맞죠? 그렇구나. 이 노래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 이 노래요? 해시태그 무드요? 해시태그 무드는 이제 캐슬리 형이 작사를 하고 작곡에도 공동 참여를 했죠. 네. 오. 그래서 MCND만의 개성 넘치는 에너지와 긍정의 바이브가 담긴 밑에 있는 가사로 우리만의 무드를 만든 것 같습니다. MCND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랑 잘 어울리는 제일 잘 어울리는 음악을 만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민재군 어떤 포인트하고 퍼포먼스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우리 선생님께. 일단 저희 해시태그 무드의 퍼포먼스 그거는 무드 사비 부드는 플래시, 네. 플래시 취재할 때 그 포인트 안무와 또 해시태그 안무를 하는 것이 아마 포인트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우리 휘준 씨가 좀 같이 멤버들하고 좀 시간 보여주시죠. 네 설명하면서 이번 저희 타이틀곡의 포인트가 자신이 이제 개성 있게 사진을 찍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사비 부분에 플래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손을 사진 셔터를 이제 착 하듯이 손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3, 2, 1 V 하시면 됩니다. 꼭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같이 한번 같이 해주죠. 5, 6, 7의 쿵 플래시 플래시 치즈 플래시 플래시 3, 2, 1 V 그게 네. 이게 중독성 있는 후크가 아까 계속 3, 2, 1 이게 맴도는 게 DJ에서 봤어요. 저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해시태그 무드 그 뮤직비디오가 아직 좀 공개가 안 됐는데 잠시 뒤 이제 6시에 또 뮤비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 뮤직비디오도 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총 6곡이 트랙이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한 곡 한 곡 이제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뮤직비디오 속 좀 에피소드가 있나요? 사실 저희가 촬영 때 비도 정말 많이 내렸고 저희가 항상 뮤비를 찍을 때면 배가 고파서 그 밥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그 밥차와 간식차가 있는데 그때 빅형이 항상 모니터를 보고 있는 와중에도 간식을 먹겠다고 그렇게 뛰쳐나가는 모습이 아주 재밌고 또 저도 뺏어 먹기도 했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또 건강도 잘 챙기면서 또 같이 열심히 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을 네. 역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곡도 한번 좀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다음 곡은 이미 선 공개가 됐지만 We Are The One. 네.
강렬한 분위기의 곡으로 저도 들었거든요. 우리 빅 어떤 곡인가요? 일단 저희 WAT1의 의미는요, 이제 모든 시련을 뚫고 점점 더 전진해 나아간다는 MCND의 모습을 담은 곡이고요. 기존 MCND로서 보여줬던 무대와 곡과는 조금 다른 좀 더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강한 퍼포먼스? 네네. 좋습니다. 위아드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트랙은 뒤에 보니까 이제 블로우 곡인데, 우리 민재군 이건 어떤 곡인가요? 블로우. 네, 블로우라는 곡은 걱정과 고민을 날려버리자, 네, 저희답게 즐기자, 우리답게 즐기자 라는 내용을 담은 정말 에너지틱한 힙합 곡인데요. 지난 앨범부터 저희가 녹음하고 연습했던 곡이에요. 네, 그래서 에너지 넘치는 MCND의 컨셉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인데, 힙합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몇 번 더 녹음하고 수정한 곡입니다. 지금 살짝 지금 BGM이 흘러나오는데도 약간 좀 MCND만의 좀 스웩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꼭 스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트랙이 레드선. 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레드선이면 약간 뭐 체면 거는 것 같기도 하고 귀에 네. 들어오기도 하는데. 네. 레드선이 좀 붉은 태양, 좀 에너지 막 열기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데뷔곡 아이스에이지랑 상반되는 느낌인데, 좀 더 더욱 성숙해진 MCND의 뜨거운 에너지를 듬뿍 담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룹 특유의 이제 악동스러운 MCND만의 악동스러운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트랩 기반의 댄스곡입니다. 악동스러운 면도 또 부각을 한 트로곡이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곡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럽 투어 때 미리 선공개 한 곡인 것 같은데, 주스. 네. 이거는 어떤 곡인가요? 네, 이 곡은 제가 작사하고 또 공동 작곡에 참여한 곡인데요. 주스 하면 뭔가 상큼할 것 같고 그런 과즙이 터질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 곡은 에너지틱하고 웅장한 그런 힙합 기반의 곡입니다. 저희 MCND의 멋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든 곡으로 쓴 곡이고요. 유럽 투어 때 저희 MCND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신곡을 준비했던 무대였고, 되게 좋은 노래가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록곡 우리 휘준군 Back to You. 이거는 제가 소개글을 봤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곡이라면서요? 이 Back to You라는 노래가 저희 MCND가 평소에는 하지 않던 그런 발라드적인 느낌을 처음으로 앨범에 실었는데요. 가사 내용이나 노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12개월 동안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우리 젠분들을 향한 마음이 많이 담겨있는 노래고요. 또 항상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그런 저희 MCND의 간절한 마음을 많이 담아서 녹음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섯 곡을 쭉 보니까 뭐 가사, 분위기, 느낌, 아마 우리 팬덤, 젠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오늘 또 6시에 공개되는 그 앨범들도 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컴백이다 보니까 저희가 앨범에 관한 이야기들 조금 더 시간을 더 말에 많이 할애를 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또 양해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있는 기자님들은 인터뷰 중이더라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좌측 우측에서 마이크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중간중간이라도 마이크를 전달을 해 주시면 우리 MCND에게 궁금한 점과 또 질의응답. 근데 이미 많은 앨범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려서 우리 혹시나 질문 있는 기자님들은 손을 좀 끝에 들어주셨네요.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네. 천천히 조심하세요. 안쪽에. 네. 안녕하세요, 로코뉴스 김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라이브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네. 멤버들이 라이브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고 또 어떤 것을 좀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유럽 투어나 앞으로 이제 미주 투어도 앞두고 계신데 또 투어를 하면 어떤 공연하는 실력이나 이런 게 또 본인들의 어떤 역량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투어를 경험하시면서 본인들이 좀 어떤 면이 성장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아까 앨범을 받았는데 되게 작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네. 앨범을 좀 출시하게 된 어떤 배경이나 또 멤버분들의 소감도 네. 궁금합니다. 네, 정확하게 핵심 질문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라이브로 계속 공연했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저희 MCND가 평소에 연습할 때 연습실에서 보통은 라이브 연습을 하면은 뭐 MR과 마이크를 사용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저희들은 마이크를 착용하지 않고 그냥 인스트만 틀어놓고 그 반주 소리를 뚫고 나올 수 있게끔 네 연습실에서 저희들 생 목소리로 부르면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잘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춤을 추는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게끔 계속 춤을 추면서 마이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라이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우리 빅 투어로 쭉 돌면서 어때요? 네. 본인 스스로도 좀 성장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투어를 쫙 돌면서 이제 우리를 좋아하는 해외 팬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를 일단 딱 처음 알았고요. 일단 무대를 한 해 두 해 하면서 살짝 그 뭐라 그래야 돼? 처음에 무대할 때는 되게 호흡도 관리 안 되고 좀 막 힘들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점차 하면 할수록 에너지 분배를 조금 할 수 있게 좀 그런 게 좀 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라이브의 발판이 된 것 같고 휘주 씨도 그래요? 어때요? 저도 투어를 하면서 이렇게도 무대에서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구나를 또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생각보다 기대했던 만큼 더 이상으로 우리 해외 젠분들이 홍을 너무 크게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투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에 또 미주, 뭐 멕시코인가? 브라질? 네네, 북미, 남미를 북미, 남미를 네, 8월 달에 이제 더더더 이제 라이브 실력과 네. 꾸준히 성장이 될 거라고 네, 맞아요. 재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재군 그 네. 앨범 저도 아까 조그만 거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제 저 살짝 옛날 사람이어서 카세트 테이프인데 집에 카세트 없다고 관계자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게 아니고 NTF, 하여튼 뭐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네. MG세대 그건데 그거 보셨어요? 네, 저도 네. 어제 보고 그게 이렇게 카메라에 딱 대면 이게 나오면서 딱 들어가면 저희 사진들을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어제 처음 해봤는데 네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번에 풀 패키지하고 라이트 버전에서 라이트 버전은 멤버 개개인 버전 또 풀 패키지는 저희 MCND의 단체를 만나보실 수 있는 버전인데요. 총 6가지 버전으로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과 연동해서 음원도 들으실 수 있고 저희 MCND의 사진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앨범의 형태인데요. 저희가 강조했던 게 MZ세대 그렇죠. 네, 저희 MZ세대의 또 신선하고 그런 뭔가 테크놀로지 핸드폰과 관련되어 있는 거에 되게 잘 어울리는 앨범인 것 같아서 저희도 어제 처음 접해보면서 되게 신기했었고 네네. 이번 앨범이랑 되게 찰떡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우리 기자님들 포함 또 우리 잼들도 한번 해보면은 되게 재밌고 신기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잼 우리 팬분들과는 또 10시에 또 함께 라이브로 만나는 네네네.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 시간도 혹시 가능하시다면 함께 참고를 부탁을 드릴 것 같습니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자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린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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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윤기백 기자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네, 틱톡 팔로워도 150만이 넘고 좋아요는 3000만이 넘고 그리고 유럽 투어도 전국 매진됐는데 글로벌 팬들한테 좀 사랑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본인들한테 한번 직접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캐슬 제이씨한테 하고 싶은데 네. 찾아보니까 저작권 등록된 작품만 20곡이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2년 만에 20곡을 내는 건 대단한데 소감 듣고 싶고 네네. 대부분 이제 MCND 곡이긴 한데 혹시 다른 가수한테 곡을 만들어 주고 싶진 않은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야, 기자님 저는 캐슬 제이가 많은 곡인데 20곡이 넘었어요? 네. 야, 부럽다. 어때요, 우리 그래 관심 가져주는 기자님께서 네 소감. 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번째 질문부터. 아, 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네. 저가 이렇게 데뷔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작권에 등록된 곡들이 20곡 정도 됐는데요. 우선은 소감은 아직 이렇게 저 스스로는 크게 대단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저희 MCND의 앞으로도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더 많은 곡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발판을 만드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좋은 곡들을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발전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쌓아가면서. 다른 가수한테 좀 곡을 하나 좀 줘야 된다. 우리 말고. 네. 어떤 가수한테 좀 주고 싶습니까? 내 롤모델인 가수도 좋고 아니면 같이 활동하는 다세대 그룹도 좋고 하여튼 뭐 아, 네. 누가 의뢰는 하진 않았지만 내가 내 곡을 좀 한번 불러줬으면 좀 좋겠다 하는 아티스트. 아, 저는 전부터 꾸준히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아무리 멤버들이 안 된다 그래도 그러니까 멤버 팀곡이 아니라 전 멤버 개개인한테 프로듀싱 하면서 곡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싶어요. 개인곡으로? 네, 개인곡으로 멤버당 하나씩 정도는 나중에 한번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멤버 개개인 정말 다 잘하는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색다른 곡 다섯 가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멤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막내 윈 분에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틱톡 팔로워거든요. 와서 150만의 좋아요도 이야 이게 글로벌 팬들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좀 비결 막내 윤희 생각했을 때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딱히 큰 연구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평소 연습 시간에 심심하거나 네. 할 때 간단하게 틱톡을 찍고 아니면 뭐 네 그냥 취미로도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스템이어서 편하게 접근할수록 편하게 사람들이 편한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유하게 다가가서 많은 분들이 즐겨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쇼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팬들에게 좀 사랑을 받은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수시로 자주 이렇게 소통하는 게 또 중요한 능력인 거를 또 전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자, 이제 어느덧 저희가 준비된 시간은 거의 마칠 시간이 후쩍 돼서 혹시 질문 있는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한두 분만 받고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손을 들어주셨고 짧게 질문 받고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락한 김수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곡을 캐슬제이 씨가 워낙에 곡 작업을 직접 하시니까 네. 작업하는 입장에서 보는 MCND의 매력은 이거다라고 느끼신 게 있다면 좀 뭔지 말씀 부탁드리고 네. 이번 네. 활동 목표 마지막으로 네. 성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제가 그 질문으로 여쭤볼 클로징 멘트였는데 그거 이어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마지막 이 제가 대본 그거거든요. 활동 목표 방금 말씀드렸죠. 아, 네, 어때요? 네. 프로듀서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MCND는요 개개인 멤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다른 매력을 갖고 있어요. 보컬 톤도 다르고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이라던가 기술 전부 다 다르게 각가지 다섯 가지의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걸 다섯 가지를 모두 합쳤을 때 정말 큰 시너지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게 MCND로서 MCND란 팀의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한 곳에 모았을 때 시너지를 내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저희 MCND Dears Secret Mission Chapter 2의 목표는요. 일단 가장 뭐 크게 봤을 때 음악방송 1위라던가 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 당연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곡을 통해서 아 이런 친구들이 이런 무대로 이런 음악으로 음악을 하고 있구나 무대를 꾸미고 있구나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를 전 세계에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싶은 게 저희 MCND의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각오와 또 목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끝 인사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리더 캐슬제이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캐슬제이가 네. 지목한 한 명이 끝 인사를 하고 좀 마칠까요? 어떤 분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리더 캐슬제이 저는요 빅군이 오늘 얘기 좀 많이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네. 빅군 마지막으로 우리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끝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저희 이렇게 MCND 11개월 만에 컴백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 값진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엔카운트다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예쁘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엠카 본방송으로 시작으로 열심히 해시태그 모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해주고 모르는 멤버들은 먼저 퇴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CN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MCN은 또 이쪽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님들이 또 박수를 또 맞이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